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의 3분 보라는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메이크업 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 고고! 먼저 첫 번째로 붓펜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뚜껑을 잘못 닫아서 붓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고 부분 꺾인 애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오히려 불편하고 끝에 날렵하게 라인을 빼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계속 꺾이고 더 지저분해져요. 이런 부분들은 쪽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가위를 사용할 때에는 너무 큰 가위보다는 이렇게 쪽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자를 때는 최대한 뿌리 쪽에 가까이 잡고 잘라주시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모양을 다듬으면서 자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붓펜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때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리퀴드 아이라이너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섀도우나 가루 타입을 사용했을 때 그 위에 발라주기 때문에 겉표면에 묻기도 하고 공기에 노출이 자주 되면 그 부분이 잘 마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붓펜 겉표면에 묻어있는 섀도우나 아니면 마른 부분들을 뚜껑을 이용해서 떼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붓펜 아이라이너를 흔들어 주신 다음에 뚜껑 부분에 붓펜 라인을 긁어주시면서 떼내주시면 조금 더 잘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때인데요. 젤 아이라이너는 뚜껑을 열면은 바로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중간중간에는 엎어놓으면서 사용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다 쓰시면 꼭 닫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잘 안 굳게 됩니다.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때 우리가 보통 양을 덜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등에 많이들 묻혀서 사용을 하시죠. 근데 아침에 이렇게 바쁘게 화장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잘 못 지울 때가 많고 묻어도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손등보다는 손톱에다가 묻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톱은 지저분하게 묻지 않고 그냥 물티슈나 티슈로 싹 닦아줘도 맨질맨질하기 때문에 잘 지워지거든요. 다음은 섀도우나 팩트가 굳어서 잘 발색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섀도우는 손으로 묻혀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런 팩트 종류는 퍼프를 잘 안 갈아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이나 퍼프에 얼굴에서 나온 유분감이 묻어져 있는 상태로 가루가 압축이 되어 있는 섀도우나 아니면 팩트에 그대로 표면에 묻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대로 굳어서 잘 안 나오는 건데요. 이럴 때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마른 휴지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살살살살 갉아주면서 닦아주셔야 합니다. 휴지로 그 부분을 살살살 닦을 때 아마 가루가 이렇게 긁힐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쌓이고 유분감이 계속 굳어지면은 아예 발색이 안 돼서 제품 자체를 버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 아이브로우 제품 중에 파우더 케이크 타입 사용하시는 분들, 눈 꼬리를 그릴 때 발색이 잘 안 되고 진하게 발색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첫 번째로 유분감이 눈썹에 너무 많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유분감이 너무 많으면 그 자체에 발색이 잘 안 돼요. 두 번째로 브러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무 브러쉬 자체가 크거나 아니면 부들부들하거나 잘 꺾이거나 하면은 또 날렵하게 그리기도 어렵고 끝에가 발색이 진하게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법인데요. 일단 색감 자체를 조금 다르게 써서 앞부분은 연한 색으로, 뒷부분은 진한 색으로 잡아주시면 진하게 발색이 가능하고요. 먼저 브러쉬는 이렇게 얇고 사선으로 되어 있고 되게 탄탄한 브러쉬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지고 있는 브로우 케이크 타입 아무거나 이용을 하셔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앞에를 진하게 하기보다는 뒤에를 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썹 끝에 잡아줄 때 발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부분은 그냥 남은 양으로 칠해주시고 눈썹 채우고 이렇게 꼬리를 날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처럼 뾰족해야지 날렵하게 잡기가 편해요. 끝에를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은데 같은 색을 아무리 여러 번 묻혀도 뭔가 진하게 연출은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똑같이 묻혀주는데 바르지 말고 그 위에 톡톡톡 얹어줘요. 라인 만들어준 거 따라서 얹어주면 그냥 그리는 것보다 꼬리 끝부분이 훨씬 진하면서 날렵하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저 지금 계속 그냥 같은 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눌러주고. 그럼 끝부분이 훨씬 살아났죠. 살짝 더 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르기보다는 톡톡 눌러주면서 끝부분을 살려주시고, 여기 위에도 살짝 진하게 하고 싶다, 이 색감을 얹어줘요. 끝부분으로 갈수록 날렵하면서 깔끔하게 연출을 할 수 있죠. 이 브러쉬가 굉장히 중요해요. 브러쉬 사용할 때 이게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말랑말랑하면 끝에 이게 얹어줄 때가 되게 어렵거든요. 탄탄하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써야지 조금 더 라인을 잡아줄 때 편하기 때문에, 나머지 살짝 음영감 더 주어지는 부분은 그냥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으로 채워주시고, 조금 더 여기 진하게 얹겠다 하면은 톡톡톡 올려주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쨍하게 발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하는데 저는 살이 너무 묽고 뭉치고 바르면 더 지저분해져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 자체가 되게 보송하고 건조한 제품이 있는가 하면 수분감이 많고 뭔가 액상이 많이 묻어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시연 제품은 이거 헤비 로테이션 키스미 마스카라 사용할 거고요. 제가 머리색이 어둡지만 여러분들 화면상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완전 제일 밝은 색을 이용해가지고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눈썹 모가 어두운 사람들이 머리색에 맞추기 위해서 눈썹 모 색깔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그냥 살에다가 뭉개서 바르면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얘를 그냥 바르지 말고, 여기 보면 스크류 브러쉬 그냥 새 거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덜어줘요. 덜어줄 때 살짝 잡아주면서 휘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휘어준 윗부분에다가 얘를 한두 번 정도 묻혀줍니다. 묻혀주고 거울 보시면 이 묻은 단면을 이용해서 먼저 정방향으로 눈썹 모 난 부분으로 잡아주고, 이대로 잡아주면 눈썹 모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윗부분에만 묻어있는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도 역방향으로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 부분도 꼼꼼하게 묻거든요. 다시 정방향 쓸어주고, 할 때 너무 살에 막 묻지 않게 최대한 모를 빗질한다는 생각으로 반대 방향 가줍니다. 이렇게 옅어지게 하고, 우리 요거 휘었던 거를 반대로 휘어줘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정방향으로 눈썹 모를 정돈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처음에 비해서 엄청 옅어지죠. 그런데 막 뭉치거나 지저분한 부분은 없이 깔끔하게 눈썹 모에만 발려요. 그래서 수분감이 너무 많거나 액이 많이 묻어있는 타입들의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그냥 바르지 말고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스크류 브러쉬 사용할 때도 한쪽 면은 묻혀서 발라주고 역방향으로 해주는 거, 그리고 반대쪽으로 꺾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은 쪽을 다시 한번 정방향으로 눈썹 난 방향으로 쓸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고 예쁜 눈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할 때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사소하지만 잘 모르는 꿀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3분 이상만 투자하면 나의 매력을 하나 더 찾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댓글, 문의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